자, 이제 명사구의 주어까지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명사절의 주어인데, 뭐 계속해서 진도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습하는 것도 역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복습을 먼저 좀 하고 가도록 할게. 대답 못해도 되니까 선생님 화면을 보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자. 자, 일단 주어 역할을 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문장 안에서 특별히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 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시작에서 얘기했지만은 주어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랬고, 그 외적으로 또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명사구가 있었고 명사절이 있었어. 그중에서 명사구를 저번 시간에 배운 거고 명사구를 저번 시간에 배운 거고 명사절을 이제 요번 시간에 배울 건데, 요 명사구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좀 복습 좀 하고 갈 테니까. 자, 일단 명사구는 뭐가 명사구다?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구. 동사다. 두 가지 알려줬었는데, 두 가지. 주어 아니,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구. 도구정사랑 동영상? 동영상. 부정사와 동명사다 라고 있어. 자, 투부정사라는 것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에다가 ing 붙인 꼴이 되는 거지. 자, 얘네 둘다 의미가 같지.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은 또는 뭐뭐 하는 것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랬고, 그 다음 얘네들 무슨 취급한다는지 혹시 기억나? 3인칭 3인치 단수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얘 뒤에 나오는 동사는 반드시 무슨 형태의 동사가 돼야 되냐면은 단수 형태의 동사가 돼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서로 바꿔 쓰여도 상관없다. 투부정사 주어 역할하는 애는 동명사로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는 투부정사 역할하는 애로 바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씀으로써 하고 주어가 길어지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주어를 어디로? 뒤로 뒤로. 보내는. 그래서 앞에다가 가짜 주어 있을 씀으로 써갖고 무슨 형태로 또 문장을 만들어 줄수 있냐면은 가주어, 진주어 형태까지도 만들어 줄수 있다 라고, 요게 이제 명사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부정의 의미로 해석하고 싶으면은 얘네들 앞에다가 뭘 붙이면 된다? 그렇지. 간단하게 not을 붙임으로써 부정의 의미 나타내줄 수 있다. 자, 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 이제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나가도록 할 거야.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다 그랬어잉. 자,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한다. 일단 요 절이라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절이란 뭐를 절이라고 하나? 주어와 동서로 오, 그렇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제 최소 단위가 바로 절이야. 그럼 문장과 무슨 차이냐? 문장은 주어, 동사로 이어져서 마침표로 끝나면은 그게 문장이 되는 거고, 네. 그냥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절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명사절이란 건 뭐냐?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은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 대절 있고, 일단 접속사절이 있는데, 특별히 접속사는 that이나 whether 쓸수 있고, 접속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what절.
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절. 의문사절이라는 게 있고, 복합관계 대명사절.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 하나하나씩 다 설명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접속사절, 그다음에 왓절, 의문사절, 복합관계 대명사절. 이렇게 하고 네 개의 절이 대표적인 절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들은 뭐할 거냐? 접속사절은 어떤 식으로 쓰이고, 관계대명사절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의문사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볼 건데,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하는 거를 먼저 좀 볼까? 처음부터 쓰면은 따라가지를 못할 것 같아갖고 선생님이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보고, 차라리 필기하는 시간을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 됐죠? 명사절 중에서도 특별히 that로 연결되어 있는 절.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요 뒤에 절이 나와서 이 절이 전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주어 역할을 하고 그 뒤에 동사 역할을 하는 요런 꼴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 요 접속사 대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은 뒤에 오는 절은 첫 번째 완전한 절이 돼야 와야 된다. 요 완전한 절이 뭐냐면은 불완전하지 않은 게 완전한 절이야. 선생님이 불완전한 절이 뭔지를 설명할 테니까 불완전한 절을 제외한 나머지가 완전한 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that은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 whether이 역시나 주어를 이끌 수 있는데, 여도 역시나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붙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랬을 때요 what하고 대시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의미만 좀 달라. 자, 일단 첫 번째 that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이거 that절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접속사 때탈때 혹시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나? 뭐뭐 하는 거. 라, 그렇지, 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고, 뭐 뭐뭐라는 것은 또는 뭐뭐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웨더리 아마 생소할 텐데 이 웨더리라는 애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인지 또는 아닌지, 이라고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그냥 뭐뭐인지 정도라고 해석하면 돼. 선생님, 뭐뭐인지 또는 아닌지. 어? 그럼 이프랑 비슷. 같은데 쓰임이 달라. 웨더리 이프보다 더 포괄적으로 쓰여. 그것도 역시나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설명할 때가 있을 거야. 일단 웨더는 뭐뭐인지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접속사 대신 뭐뭐라는 것이,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자, 대절이든 웨덜절이든 포인트는 얘네들도 역시나 주어 무슨 취급하냐면은 단수 취급한다는 거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동사도 다 무슨 형태 동사가 나오면 되겠어? 단수 형태 동사가 나오면 되겠지. 단수 형태가.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 한번 봐볼까? 여기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that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인데, 자, 이렇게 that이 나온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뭐가 또 나와야겠어?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뒤에 동사가 하나가 더 나와야겠지? 그랬을 때이두 번째 나오는 동사 요 전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통째로 절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랬을 때요 접속사 대시 지금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건데, 요때 요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이지가 나와 있는 거다. 누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R 같은 거 나오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까? That she likes you.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그녀가 너를 좋아해. 그녀가 너를 좋아하는 것은, 또는 그녀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은 is 뭐뭐이다, certain 하니까 분명하다. 그리고 접속사 대신 주어 역할을 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whether 나와서 이런 식으로 뒤에 주어 동사 나와서 절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보면 동사가 또 나오는데 요 동사 전까지가 이제 또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되겠지. 아까 전에 요 whether은 무슨 의미로 해석된다? 뭐뭐인지 아니면 그렇지. 뭐뭐인지 또는 아닌지라는 의미니까 우리 한번 해석되는지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일단 먼저. You will succeed or not.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You will succeed. 네가 성공할지 못할지. 같이 이렇게. 근데 in the future 하니까 언제? 미래 미래. 자, 그럼 붙여갖고 너가 미래에 성공을 할지 못할지는, 자, 라고 못할지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or not 나와도 되는데, 안 나와도 상관없어. 자, 당신이 미래에 성공을 할지 못할지는 depend on 뭐뭐에 달려 있다. 뭐에 달려 있다? 당신의 will에 달려 있다. 요 will이 참고로 의지라는 의미라고,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요런 식으로 해석하고. 자, 요 뭐뭐에 달려 있다라는 단어 중요하거든. 요거 rely on이라는 단어 하나 더 적어 놓고. 뭐뭐에 달려 있다. 어때? 좀 감이 오냐고 물어보는 거는 너무 내가 밀어붙이는 건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을 좀만 더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쓸 필요 없어. 자, that has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is are true. 자,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고. 자, 지금 문장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고 있어? that으로 시작되고 있지. 그 얘기는 요 that절이 지금 주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주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봐보자. that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가 주어가 되겠어? 머니까지 왜 머니까지라고 생각했어? 자, 얘들아, 대절은 봐봐. 대시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딸려 나와야 되지. 맞아?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통째로 주어 역할을 하니까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또 하나 나와야겠지. 네. 이 주어에 대한 동사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다. 맞아? 그럼 요 문장에서 한번 봐보자고. 여기 동사 있고 그 다음 동사가 어디 있어? 이제 그렇지. is인지 are인지 여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주어라고? 오니까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자, 그러면은 요때 is인지 are인지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일단 is일까 are일까? 단수 취급 그렇지. 단수 취급하니까 뭐가 돼야 돼? 이제 그렇지. is가 돼야겠지. 그래서 일단 얘는 is야. 그럼 요거 한번 해석해 보자고. 자, 요거라는 것은 요거다 이 얘기잖아. 자, 그럼 뭐라는 것은 뭐다? 건강, 이,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그, 건강이 거기?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되니? 자, 얘도 역시나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주어 길이 한번 찾아봐. 주어 어때? 길어 짧아? 졸 길지? 네. 예전에 네. 영어에서 문장 주어가 너무 길면 이 주어 어떻게 해도 됐어? 끊어서. 끊어서가 아니라 뒤로 어떻게 통째로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 아, 네. 그러면은 is to 그 다음에 that, has 부터 시작하고 money까지 이렇게 뒤로 뺄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뭔 일이 생겨버려? 주어 자리가 비어버리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못 쓰는 거야. 가져와. 그렇지.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뭐가 되니? 이때 가주어 진주어가 된다지. 가주어 진주어. 자, 그래서 요 접속사는 요 지금 접속사절 있지? 요 접속사절은 거기 옆에다가 가주어 it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나 적어놓자. 그리고 사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접속사 that을 문장 앞에다가 넣어갖고 문장을 완성하는 건 좀 촌스러운 거야. 오히려 가주어 진주어로 하는 게 좀 더 세련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what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 아, 요것도 역시나 이렇게 가야겠고. 좀 유치한 문제기는 하지만. 자, 일단 주어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가 되겠어? Whether? Whether부터? Or까지? 그렇지, Or까지가 주어. 자, 주어가 이런 식으로 Whether이라는 접속사로 이끌려지면은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 그러니까 is, are, is. 자, 그러면 해석 한번 가볼까? 요 is mysterious는 그냥 미스테리하다라는 얘기야. 미스테리하다. 자, 그럼 뭐가 미스테리하다? 에일리언 하면 참고로 외계인. 에일리언이요? 에일리언. 어, 에일리언. 에일리언이 외계인이라는 의미라고. 어, 에일리언이 지구에 외계인이 있는지 아닌지는 미스터리하다. 그렇지. 그렇게. 지구상에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미스터리하다. 확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접속사 that하고 whether에 대한 거 한번 이렇게 연습해보고 그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훨씬 아 그리고 참고로 얘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It is mysterious. 그 다음에 whether there 하고 나머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시험 문제 드럽게 많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도 심지어 수능 때까지도 나오는데 바로 뭐냐? 세 번째가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거. 자, 일단 얘 이름은 뭐? 관계대명사야. 자, 지금까지 that하고 whether은 뒤에 무슨 절이 나온다 그랬어? 완전한 절이 나온다 그랬지? 근데 유일하게 얘만 뭐가 나오냐면은 불완전한 절이 나와. 자,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절이 나왔고 what부터 불완전한 절 끝까지가 통째로 주어 역할을 하고 그 뒤에 동사 붙는 형태가 나오는데 요 불완전한 절 중요해. 아, 그러면 도대체 불완전한 절이라는 거 뭐냐? 두 가지야.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은 불완전한 절이야.
자, 첫 번째 불완전한 절의 조건은 원래 우리 절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주어하고 동사. 그렇지. 근데 불완전한 절은 뭐가 없냐면은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나와 있으면은 불완전한 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위치가 바뀌어 있다. 아니,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 얘도 혹시 선생님이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지.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 요 동사가 타동사면은. 근데 이 동사가 타동사인데 뒤에 있어야 될 목적어가 없는 경우. 요두 가지가 불완전한 경우.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as이 주어 역할을 하면은 이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주어가 없는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나오거나 이둘 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돼. 이게 불완전한 절. 그러면 완전한 절이라는 건 뭐겠어? 주어하고 목적어가 다 있는 게 완전한 절이야. 이해 되니? 네. 자, 그리고 요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가 보통 what을 무슨 의미로 많이 알고 있냐면은 무엇 또는 무슨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이렇게 해석해.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는 일. 그리고 얘도 단수 취급해서 뒤에 반드시 단수 동사 나와야 돼. 자, 일단 정리는 여기까지 할 거니까 지금 막 선생님 수업 들으랴 지금 정리하랴 지금 다들 바쁜 것 같으니까 일단 필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요세 개는 필기를 해놔. 얘들이 보기 쉽게, 예쁘게, 깔끔하게, 아름답게. 아, 필기를 만약에 내가 한다면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35페이지다 하면 될 거야. 35페이지 밑에 보면은 빈 공간이 있지. 지금 선생님 의문사절 안 했어. 복합 관계대명사절 안 했어. 지금 오로지 접속사하고 완만 했어. 그리고서 너희들 보고 필기하라는 거는 이세 개가 핵심이야. 이세 개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세 개는 꼭좀 알아둬. 이세 개. 어마어마한 내용을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선생님, 근데 왓절만 그 불완전한 줄 써요? 그렇지. 접속사는 완전한 절,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절. 이렇게 공식처럼 알아둬. 아, 네.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절,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절. 왜냐면 너희들이 이제 뒤에 관계대명사라는 걸더 배울 거거든.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절. 선생님, 여기 그 3번에 관계도면서 와서 그 관계 도명사 무단 네그 무단전환 점에 그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2번은 어떻게 하는 말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그때 그 동사가 타동사야. 타동사. 선생님이 타동사는 예전에 삼형식 문장에서 했었는데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붙어야 되거든. 혹시 타동사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나나? 뭐뭐를 하다. 뭐뭐다라고 해석하는 단어들이 타동사였잖아. 얘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뭐뭐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없는 거야. 이런 게 불완전한 절이거든. 여기 우회라고 써 있는 게 목적어야. 너희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아도 이게 뭔 그렇게 대단하냐 생각하겠지만 진짜 대단한 거 배우고 있는 거야. 어렵냐? 어때? 괜찮니? 할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를 할 만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가 진짜 대단한 거지.
이 어려운 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게 가르쳤으면 그냥 평범한 거. 어려운 게 할 만하게 가르쳤으면 놀라운 거. 자, 요거 만약에 필기 다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줘. 뒤에 좀만 더 나가볼 거니까. 오늘 일단 접속사하고 완만 이해해도 돼서. 저 선생님, 저 그 만약에 그 앞에 주어가 있고 다음에 그 조동사랑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뭐지? 동사 뒤에는 그 조동사 무조건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조동사랑 동사가 하나의 동사인 거지. 아, 그냥 하나의 동사예요, 그게 두 개. 그렇지. 왜냐면 조동사 뒤에는 언제나 동사 원형이 붙어야 되니까. 네. 그 조동사와 뒤에 붙는 동사 원형은 하나가 세트야. 네. 지금 책에 보니까 61번에 있는 문장에 will, succeed 가니까 하나의 세트지. 걔네들. will 따로, succeed 따로 가는 게. 다 됐니?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좀 더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어. 이런 식으로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뒤에 나오면은 요때 요 관계 대명사를 우리는 특별히 무슨 관계 대명사라고 하냐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라 해. 왜 얘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 그러냐면은 주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이야.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은 얘를 무슨 격 관계 대명사라 그러겠어? 목적 관계 대명사. 그렇지. 목적 격 관계 대명사. 그래갖고 요 관계 대명사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 격 관계 대명사로. 요까지 알아두면 더 좋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요 1번 경우 같이 주어가 없이 what 뒤에 바로 동사가 붙을 때 요 동사는 반드시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된다. 단수 동사. 왜냐? what을 단수 취급해 주기 때문에. what을 단수 취급. 자, 이제 이론 정리 끝났어. 이제부터는 연습만 한번 주구장창 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이해되게끔 예문으로 설명해 주도록 할 테니까. 오케이? Thank you. 자, 그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한 번만 니네들은 쓸 필요 없어. 이제 펜 나. 진짜 쓸 거 없어. 차라리 쓰지 말고 화면에 집중해. 그게 훨씬 나으니까. 자, 일단 우리 지금 두 가지 배웠어.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명사절이 주어가 되는 경우랑 관계 대명사로 시작이 되는 명사절이 주어가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명사절은 두 가지. 어떤 접속사? That? What? Whether. 아, whether.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는 누구? What. 자, 접속사인 that하고 whether은 뒤에 반드시 누가 따라 나온다? 완전한 절이 따라 나온다. 자, 그래서 요 that부터 또는 요 whether부터 요 절이 끝나는 부분까지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럼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그 뒤에 이제 바로 뭐가 붙는다는 얘기야? 동사가 붙는다는 의미겠지? 자, 일단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what은 뒤에 뭐가 붙는다? 불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이 붙는다. 불완전한 절이 붙는다. 자, 불완전한 절이라는 것은 누가 없는 경우? 주어가 없거나 동사 중에서 주어가 없는 절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절에서 누가 없는 절? 목적어. 목적어가 없는 절. 자, 이랬을 때 여기까지가 문장에서 통째로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 뒤에 누가 붙는다? 동사가 붙는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대절이든 외덜절이든 왓절이든 얘네들은 다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뒤에 단수 동사가 나오고 단수 동사가 나오고 심지어는 여기 나오는 얘도 무슨 동사? 단수 동사가 나온다. 그래갖고 요 왓은 특별히 뭐뭐하는 것 또는 뭐뭐하는 일이라고 해석한다. 자, 니네들이 배운 게 요거야. 별거 되지도 않아. 접속사랑 관계되면서 요약하면 결국은 이거지. 인정? 인정.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문을 가지고서 한번 연습 좀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네. 자, 기다려보죠. 화면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너희들은 지금 뭐가 보이니? 한커브이스. 그냥 백지가 보이니? 백지가 보인다면 제대로 보이는 건데. 네. 내가 쓰는 글씨 보이고. 네. 예문을 쓰려고. 글씨 쓰려고 귀찮아.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방금 what을 배운 다음에 what에 대한 좀 연습이 없었으니까 what을 가지고 한번 선생님 문제 만들어 볼게요. 자, what.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 자, 일단 이 문장은 주어 역할하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걸까? what부터 시작해서 your ref까지. 왜냐면 얘가 지금 동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 참고로 요 ref는 목적보야. 요 make의 목적보.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선생님이 일단 먼저 한번 요거 물어봐 볼게. 앞에 make랑 makes 나와 있는데 요 make와 makes 중에서 누가 답이 돼야 될까? 메이크. 한 명은 make고 한 명은 makes네. 왜 make고 왜 makes라고 갈렸을까?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what이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what 뒤에 바로 누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누가 없다는 얘기야. 주어 주어가 없다는 얘기잖아. 이런 절을 무슨 절이라 그런다. 불완전 그렇지, 불완전한 절. 그래서 이 what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자, 이때 what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면은 선생님 그때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어?
W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 나오고 그때 주어 없이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죠.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뒤에 나오는 동사는 make가 돼야겠어? makes가 돼야겠어?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동사 s가 붙어야 될거 아니야. 이해 안 되니? 됐어요. 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is하고 are은? is예요. 그렇죠. 이건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해석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 아까 그랬었지. 뭐뭐하는 것은 또는 뭐뭐하는 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What makes me laugh 하는 것은 그거. 나를 웃기게 만드는 것은 그렇지.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is 뭐뭐이다 good sense of humor 하니까 뭐다? 좋은 유머의 좋은 감각? 그렇지. 유머감. 그래갖고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좋은 유머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을 때 이 what이 관계대명사. 자, 선생님이 욕심 하나만 더 내보자. 자, 그러면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무슨 관계대명사게? 선생님이 아까 관계대명사 두 가지 종류 있다 그랬지?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와 주격관계대명사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목적격, 주격. 주격? 왜? 주어가 앞에 없잖아. 주어가 사라졌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자, 이해되기를 바라면서 저 선생님 혹시 저거 센스 오프 다음에 휴머 저게 유머예요? 어, 유머할 때 휴머. 아. 자, 한나 그럼 또 전해드릴까? That. 자, 요거 먼저 한번 주어 찾아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일까? 탭부터 일렉션까지. 그렇지, 일렉션까지. 자, 그럼 여기서 대신 접속사 대시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석해보면은 Presidential election 하면은 뭐 반장 선거 정도라고 볼까? 오비어스는 분명한이라는 의미야? 그럼 무슨 의미? 윈이 윈은 이기다잖아. 것이 분명하다. 뭐 하는 것이 분명하다? 반장선거에서 이기 그가 반장 선거에서 이길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네. 성인이 되니? 네. 먹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거 지금 이해되냐고 선생님 지금 하는 거. 그가 반장 선거에서? 아니 이해가 되냐니까 갑자기 해석을 시작하고 있어. 아니 이해되냐고 요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 네. 그러면은 이번에 내가 한 명 한 명씩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자, 가봅시다. 자, 요 문장에 있어 선생님이 먼저 성인이한테 먼저 물어봐 볼게. 자, 요 문장에서 일단 that하고 what 둘 중에 어떤 애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먼저 맞춰보자. that이 들어가야 될까, what이 들어가야 될까? 틀려도 괜찮아. 긴장하지 말고. 맛이요. 와, 혹시 민호는? 저는 되시오. 오케이. 그러면 성인부터 먼저 한번 물어볼게. 여기 왜 와? 헬프드가 일단 주어고. 그러면은 민호는 여기 왜 돼? 자, 접속사냐 관계 대명사냐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너희들 보고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 요 뒤에 나오는 절이 완전한 절인지 불완전한 절인지를 고르라는 거야. 그 문제랑 똑같잖아. 왜냐면 완전한 절이면은 대시고 불완전한 절이면은 왓이 돼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뒤에 보니까 바로 해픈이 나왔어. 자, 해픈의 정체가 여기선 가장 중요해. 해픈이 무슨 의미야? 얘네들이 이래서 이걸 답을 못 찾는구나. 해픈이라는, 어? 발생하다. 그래, 발생하다. 자, 발생하다라는 것의 얘 정체는 뭐라는 거야? 동서. 동사. 자, 그러면은 관계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어. 하나가 더. 이거는 지금 완전한 절이라는 거야, 불완전한 절이라는 거야? 불완전한. 자, 성현아, 완전한 절이라는 거야, 불완전한 절이라는 거야? 자, 불완전한 절의 경우를 봐봐. 얘네들이 내가 이렇게 써서 그러나? 자, 와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불완전한 절이란 거 누가 없어? 주어가 없지? 네. 그러면은 뒤에 누가 남아? 동사 남잖아. 그러니까 불완전이라는 건첫 번째, 와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 불완전한 절. 그다음 두 번째, 와 뒤에 주어 동사만 나와 있는 경우, 뭐가 없는 경우? 목적. 목적 없는 경우가 또 불완전한 절. 자, 그럼 얘를 1번 경우라고 하고 얘를 2번 경우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1번 경우, 2번 경우 중에 해당되는 거 있니? 1번 경우. 그렇지, 1번 경우잖아. 네. 뭐가 없어? 주어. 주어가 없어. 지금 얘 앞에 지금 주어 없이 바로 동사 나왔잖아. 그럼 주어가 없다는 거 이거 무슨 절이란 얘기야? 불완전. 불안전. 있잖아. 그럼 불완전한 절일 때는 됐어야 돼, 왔어야 돼. What? 그래서 답이 what이 되는 거라고.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자, 그러면은 얘를 각각 한번 머릿속으로 해석해봐. 선생님이 한번 시켜볼 테니까. 머릿속으로. 얘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지? 하고 한번 머릿속으로. 근데 듀얼링이 뭐 하는 동안이죠? 동안에. 아, 동안에. 그러니까 뭐 하는 동안에. 아. 자, 주어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까? 주어는 어디까지가 될까? 왓부터 게임까지. 그렇지, 여기까지가 주어. 자, 그러면 해서 성현이가 먼저 한번 해봐. 자, 민호 한번 해봐. 야구 게임? 야구 게임.
야구 게임 하는 동안에 발생했던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러고 아까 전에 왓은 것하고 일하고 둘 중에 하나 해석하면 되네. 그러면 야구 게임 하는 동안에 발생했던 일이 또는 야구 게임 하는 동안 발생했던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자, 다음에 또 연습해 봅시다. 연습만이 살 길이야. 자, 이번에는 이러한 문장을 너희들한테 한번 주어줘 볼게. 선생님의 아무런 도움 없이 한번 바로 해석을 도전해 봅시다. 선생님, 저 잠깐 커튼 좀 내려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성현님부터 한번 해석해 보자. 일단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까? 대부터 그 프로블럼스까지요. 자, 다음에 해석은 헬스가 그 건강이죠. 헬스. 건강 문제의 원인은? 이 that 절 안에 또 주어 동사가 있잖아. 그치? 네. 그럼 그 주어 동사는 누구야? 이 that 절 안에서의 주어 동사는? 아니, that절이 주어 역할을 할때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that 다음에 주어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나오고 이런 형태 배웠잖아. 그러니까 요 that절 요 안에 있는 주어가 누구냐고 여기서는. taking 하나? taking too much 그렇지. taking too much salt까지가 주어지. 그럼 얘부터 해석이 나와야지. 소금을 짠걸 많이 먹는 것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원인이 될수 있다? 건강 문제? 그럼 붙여봐, 걔를. 건강 문제 원인이 될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한번 붙여보라고. 대 안에 있는 거. 짠걸 많이 먹는 것은 건강 문제 원인이 될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애를 통째로 주어로 놓고 이제 이즈나 원더라고 붙이면 돼. 자, 한번 가보자. 원더가 무슨 뜻이에요? 놀라운 일.
짠걸 많이 먹는 것은 건강 문제 원인이 될수 있는 것이 놀랍지 않다. 거의 90% 왔네. 자, 그러면은 민호가 한번 해석해 볼래? 네.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다. 둘다 맞아. 그걸 계속하면 돼, 얘들아.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 그래갖고 정확하게 의역하면은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 좀 먹어, 이 자식아. 그만 좀. 뭘 그렇게 먹고 있냐? 뭐 먹냐? 요거트요. 요거트? 요거트를 뭐 씹어 먹어? 내가 아는 요거트랑 다른 건가? 원래 요거트를 씹어 먹나? 좀 당황스럽네. 요거트라라고. 요거트는 액체잖아. 안에 막그 복숭아 같은 거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아, 복숭아 씹어 먹는 거야? 축하하네. 자, 좀만 더 연습을 해보자. 거의 다온거 같아. 그래, 잘하네, 이제. 뭘 어떻게 또 한번 해보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이 잘 해석한다고 소문이 날수 있을까? 아, 요거트 안에. 선생님, 집사람은 요거트에다 뭐 견과류 같은 거 넣어주고 이러던데. 있어요. 아, 맛있니? 그거 마트에서 팔아요. 집에 놀러와. 많아. 자, 조인이? 네. 자, 이번에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이 문장이야. 자, 참고로 be up to 하면은 얘 의미만 선생님이 알려줄게.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자, 해석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고. 자, 이번에는 민호부터 한번 해볼까? 너가 그녀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너에게 달려 있다. 성현이네. 너가 그녀를 안 믿는지 또한 너에게 달려 있다. 뭐지? 난 민호께 좀더 올바른 해석이네. 자, 너가 그녀를 믿는지 안 믿는지 또는 그녀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너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선생님, 근데 저기 아까 올락 같은 거 오알 저기 라시 붙어도 되고, 아까 근데 이렇게, 아, 같은 의미야. 네. 오알 라를 붙여주면은 아까처럼 아닌지라는 의미를 더 그냥 첨가해주기 위해서. 나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다.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 연습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냥 다 넣는 거고.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문장 하나만 선생님이 더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엠마쌤에게 보내주도록 하겠어. 선생님, 왜 자꾸만 불렀어? 근데 저 아까 전에 그거 그 뭐뭐 애기에 달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제 그렇지, be up to. 아 비가 들어가야지 뭐뭐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지.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걸로 한번 정해봤어. What makes him special is his ability to read the team. 얘도 역시나 주어 부분을 나눠보고 해석까지 해보는 걸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고. MS 마티커 왔니? 좌표? 아니 링크 주소 안 날라하니? 아직 안 왔어. MS쌤이 혹시 주영이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주영이는 집에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좀 전해줘. 네. 선생님. 뭐? 리드가 무슨 뜻이에요? 리더, 리더라는 표현 알지? 리더. 리더란 어떤 사람이니? 주장? 지도자. 리더라는 건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잖아. 그 리드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뭐 무엇을 이끌다. 그럼 저기 동사 표현. 리드가 동사. 자, 그러면 한번 성인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일단 주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왓부터 스페셜까지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 가볼게.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팀을 이길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민호는?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능력이다. 팀을 이끄는. 오케이. 그게 좀더 가까워 보이네. 자, 그러면은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여기까지는 맞지? 뭐다? 그의 능력이다. ability가 능력이야. 근데 이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능력을 꾸며줘. 그러니까 팀을 이끄는. 그럼 이제 이 팀을 이끄는 이 능력을 꾸며주니까 이 팀을 이끄는 어디다만 보내주면 돼. 여기다만 보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팀을 이끄는 능력이다. 또는 요거보다는 요게 좀더 잘해서 팀을 이끄는 그의 능력이다. 그래도 일단 요 왓절에 대한 주어 또는 대절에 대한 주어, 외덜절에 대한 주어는 이제 얼추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야.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팀을 이끄는 능력이다. 거기다 더해갖고 얘들아, 왓 뒤에 동사가 나오면은 그 동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것도 꼭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네. 모두 오늘 고생 많았는데 특히 민호 고생 많았고 3시 20분부터 와갖고 수업하느냐 거의 지금 3시간째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어. 중간에 선생님한테 쌍욕도 한번 먹었고 어쨌든 2시간 동안 고생했고 그다음 성현이도 4시 20분부터 2시간이나 수업 받느냐고 고생했고 요거트 먹느냐고 고생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월요일 날 돼야지 볼 거야. 미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숙제라도 좀 내주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카톡 통해갖고 확인하고 선생님 크리스마스 선물 거절하지 말고. 알았지?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우리 월요일 날 이제 만납시다. 고생 많았어.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 안녕히 계세요. 바이.